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C 육해고 불가능은 없다. 해상 대테러 작전이 주임무. 대한민국 전천후 특수부대 검은베레 특전사 게릴라전 인질구출 등 비정규전 수행이 주임무.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중의 특전사 707 특임대 육해공 첩보부대를 통합한 정보사까지. 지금부터 개조 도청의 총기 분해 결합으로 팀장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사거리 600m,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제식 소총 K2. 팀장 선발을 위해 총기 분해 결합 미션. K2 소총을 놀이 세뭉치까지 완전 분해, 다시 원상태로 결합한 뒤 사격한다. 명중 시간이 가장 짧은 사람이 팀장이 된다. 알파팀 팀장을 하고 싶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흑공 파이터 특전사 출신 박정규, 무적 해병 최필립, 백골 출신 박태성. 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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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로써 알파팀의 팀장은 박정규 대원이 됐습니다. 박수! 특전사 파이터 박정규, 알파팀 팀장 확정! 브라보! 브라보! 자신이 팀장이 되고 싶다. 앞으로 나옵니다. 위치로! 위치로! 김범, 이건국, 민경인 대원 도전! 자, 전체 자신 있습니까? 네! 어머니! 네. 자, 준비! 시! 완료! 완료! 네. 군대 있을 때도 정말 애인처럼 다루면서 정말 많이 분해조립도 하고 했고, 자, 저거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완료. 네. 자, 결합. 자, 민경이 대원, 네, 결합 끝났습니다. 예. 민경이 대원 38초. 자, 나머지 위치로. 브라보 팀장이 도전하는 리퀴김 이진봉 대원. 준비. 결합. 결합. 리퀴김 씨는 많이 기대는 안 했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잠깐 찬조 형식으로 잠깐 나오는구나. 리퀴김 군대 안 갔다 왔죠? 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전체 엎드려. 리퀴를 제외해서 모두 일어섭니다. 일어서 뛰어가. 자, 리퀴김 대원 3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
아니 근데 처음 만져봤는데 어떻게 분해 결합을 이렇게 잘합니까? 앞에 하는 사람들 보고 그냥 따라했습니다. 지금 보고 앞에 사는 거 보고서? 예. 야. 브라보 팀은 민경이 대원이 가장 빠른 시간으로 팀장이 됐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만 저는 저희 해병대 출신 한경우 두 분이 정말 하셨으면 미리 다 정해 놓으셨네.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온 건데 이런 데에서 리더를 하려면은 리더십과 어느 정도 연륜이 계신 분이 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브라보는 한경우 대원이 팀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팀 팀장은 민경인 대원의 제안으로 해병 수색대 출신의 한경우로 확정.